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하박국은 하나님과 변론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다 말기에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박해를 하고 가진 부조리들이 가득한 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고 외치는 주의 사역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유다도 한 20여 년 남겨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악이 기승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시렵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박해를 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박국 1장부터 2장까지 두 번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두 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 3장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3장에서는 응답을 받고서는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박국 1장 2장에 있는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정말 물질로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린 때로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곧 회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고, 낫게 해줄 줄로 믿는다고 믿음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도 이거 좀 길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하박국 3장에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던 이 목소리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음성으로 바뀌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결론에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도 이거였습니다. 너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너는 의인이니까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해결이다,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부분은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의 질문을 한 것과 하나님의 두 번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결 방안으로 주신 너는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구체적인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죠. 첫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굉장히 지금 화가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가 없으세요? 눈이 없으세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애타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기도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씀이죠. 오늘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늪 속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이런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일본을 제가 다녀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본의 순교지를 방문하고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엔도 슈샤크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된 그런 지역이죠. 엔도 슈샤크도 캐톨릭 집안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다 거의 대부분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그런 있을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해서 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이 이렇게 막 무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어째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약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응답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악한 자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렇게 악한 놈은 살아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어떤 범죄자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또 이제 형량을 받았을 때, 야, 저런 사람은 한 50년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몇 년형밖에 받지 못해?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들마다 그 악한 언행을 일삼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다면, 그 벌을 당장 내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울 같은 사람을 참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인도 사랑하시고 악한 자도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 벌하여 주세요. 하나님 진노해 주세요. 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그들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박국 1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면 이제 하박국의 또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이제 하박국은 악인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치는 징계의 도구로 저 악한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란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어떤 천재지변 같은 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모습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이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나라를 치고 점령하고 전리품을 가져가고 부자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말 안 들어요. 너무 못되게 굴고 불효하고 막 죄도 짓고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매를 들려고 하는데 옆집 사람이 아주머니 이런 놈은 맞아도 쌉니다 하고 자기가 때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려. 내 자식은 내가 때리기도 너무 아까운데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지금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왜 저 악한 바벨론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짓으시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만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야 예수가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불의한 세력들, 박해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힘들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10년을 목회를 해도 10명이 넘지 않아요. 월세를 10달 밀리니까 집주인이 와서 한다는 말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냐? 거지 하나님이냐? 월세도 못 내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걸 전도라고 하고 있느냐? 이런 멸시를 할 때 그 목사님 마음 너무너무 찢어져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그 모든 빚을 갚고 또 정말 2년 동안 월세를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해서 그것보다 훨씬 좋은 교회로 이사를 가고 성도도 많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너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고 또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라. 너는 너의 믿음에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믿음에 집중하라.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왜? 라는 질문 자꾸 하지 말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박국에 주신 그런 말씀이죠. 나의 믿음에 집중하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는 너희의 죄값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을 받고 이제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 성도답게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그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비결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한 것이 무슨 기도냐, 원망이지, 불평이지, 여러분 기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분 너무나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도 짱돌을 들어서 던지다가 유리창 깨뜨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곡이죠. 슬픔이고 원망입니다. 미국의 그 페퍼다인 대학교에 김충근 박사님 얘기는 참 오래된 얘기고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미국 가서 집회하다가 만난 적도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그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꽤 유능한 교수로 논문상도 받고 교수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30대에 이런 정말 승승장구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7살에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빅베어라고 하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책으로 써냈죠. 책 제목이 뭡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그 깨달은 게 뭡니까? 그곳에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주 소소한 죄까지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매달리고 울다가 보니 그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미국의 영적 재건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요, 대학생 2,500명씩 모아놓고 이제 미국 사회에 건전한, 또 교포 사회에 건전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도 어찌됐든 이 문제를 하나님과 풀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해놓고 기도해놓고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파수대에 올라가서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 정말 절망적이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압니다. 제가 봐도 나라면은 기도 못할 것 같아. 정말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번 주에도 교회 나오셨네. 나 같으면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아. 하는 상황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원망 섞인 통곡하는 눈물의 섭섭함에 억울함에 탄식이라도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아름다운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통곡의 기도, 원망의 기도, 슬픔의 기도라도 주님 앞에서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갈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묵시. 묵시는 계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명백히 새기라. 마치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듯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글로 적고 우리가 항상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자동차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자동차에. 여러분, 자동차에도 붙이고 아침에 조깅하면서도 이렇게 손목 같은 데다가 어머, 달아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마음으로 강하게 여기 새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확 새기는 거예요.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고 감사했는데요. 설교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한 가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뭔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그 밑에다가 적어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를테면 오늘 사랑에 대한 주제면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면 용서, 뭐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뭐 헌신이면 헌신, 뭐 그런 부분을 딱 정리를 하셔서 한 가지 이상 실천하는, 이게 달리면서도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씀과 상관없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세 기독교의 가장 큰 잘못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권위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없는 면죄부, 구원론을 얘기해도 아무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펼쳐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아멘하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설교자가 변질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사람에게 권력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든지, 아니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 돼도 말씀대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게 믿음이냐면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또 입술로도 찬양하고 삶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삶으로도 말이죠. 하박국 3장은요 바로 이 찬양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불의가 있고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이고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찬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잘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집도 없을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때 정말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참 너무 힘든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이 없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신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몇십 대 일, 직장은요 몇백 대 일. 야, 정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까 염려하게 됩니다.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에 적어도 90% 이상은 다 물질 문제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박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없고 없고 한 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물질의 성공, 건강 얻었다고, 잘 됐다고, 형통했다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결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결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왜였습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깨달은 믿음의 변화는 뭡니까? 어떻게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 왜는 사라지고 어떻게, 나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정 모두는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